네, 부정부패와 정치적인 혼란으로 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신 분들 참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1년 만에 테메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위기에서 간신히 모면이 된 상황이고요. 일단 또 10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혼란으로 국내에서 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신 분들 참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일부 브라질 국채 투자자는 집단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문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브라질 대선이 정말 이제는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단 이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제가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해 보면 최근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으신 분이 세 가지 질문사항, 경우에 따라 네 가지 이렇게 질문사항이 있어요. 아마 지금의 그렇게 시청자분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읽혀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요즘 그 GBK에서 미국의 그 나스닥 기술주들 추천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어제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천선이 도달하고 또 오늘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했죠.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 하는 측면 하나. 그다음에 중국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국내 증권사들이 중국에 대해서 소비재니 금융주니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추천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20% 폭락하다 보니까 손실이 많아진 상태에서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중국 차이나 펀드의 어떤 손실이 재현되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얘기를 좀 많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간 마찰 문제, 그리고 워낙 그 상반기에 남북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이렇게 부풀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남북 관련된 주식을 좀 많이 샀는데요. 이게 이제 저가 할 때마다 다시 살아야다 보니까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북 관련된 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브라질의 그원 헤아라 가치가 사상 최저치 270원대까지 떨어짐에 따라서 브라질 국채가 상당히 많이 투자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국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게 네 가지 질문 사항인데요.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역시 브라질 국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브라질 문제는 우리가 국내 증권사가 브라질 국채를 이렇게 처음 그 팔을 시점이 대체로 2011년, 2012년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2년 연임하고 2번 2기 연임하고 호세프 대통령이 들어왔던 시절이거든요. 그 이후로 여기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우리 국내 증권사들이 브라질 국채를 판 시점서부터 사실 그 브라질의 정치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간단히 그것을 좀 시청자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016년 8월 31일 날 사실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거론됐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부통령이 자동 승계하거든요. 우리와 좀 다르죠. 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그 대선을 치르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6개월 이내에 남았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처럼 임기가 이렇게 6개월 이상 남았을 때에는 우리가 한 60일간의 그 대선 예비 기간을 거쳐서 5월 9일 날, 작년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문재인 정부가 태어났죠. 근데 브라질은 그냥 부통령이 승계한다. 그래서 테메르가 현 대통령인데요. 문제는 이 테메르도 역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 혐의가 벗어날 수 없다 보니까 작년에 탄핵에 걸릴 위기에 있었거든요. 이 간신히 이제 모면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테메르가 탄핵이라는 분야의 변수를 좀 하면 정치권을 안정시켜야 되는데요. 역시 부정부패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10월, 7월에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가는 집권당 내지는 그 최고 통수권자입니다는 전부 이것에서 이렇게 주도 역할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 후보가 등록됐는데요. 지금 13명이나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고 통수권자 테메르가 본인도 떳떳지 못하 보니까 무정부 상태, 애너키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아라 환율이 급락해서 헤아라 가치가 급락한 거죠. 그래서 헤아라 환율이 급락해서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이 지금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이 스노볼 이펙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이 좀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조세 감면이다 아니면 저가 매시다 해서 때가 되면 이게 브라질 국채를 많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입하라 하는데요. 이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작년에 테메르가 탄핵 소추에 스폰서할 때 일부 그 증권사들이 신규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한 5조 이상 이렇게 팔았을 때 시점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브라질 국채 투자하지 마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이 이렇게 환차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대선이 10월이면 정말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유력한 후보가 나올 법도 한데 계속해서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일단 대선 후보로 이렇게 등록된 사람 13명이 어느 하나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페트로브라스 같은 제3의 그 석유업체 이런 거에서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국제금융시장 30년 종사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브라질의 지금 권력층 기득권에 해당되는 사람이든 아니면 야당에 해당되는 이런 지금은 노동자단이 얘기했죠. 어느 하나 깨끗한 사람이 없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어느 한 사람 없다 하는 기본적인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치러질 그 대통령 선거의 부정부패라는 이러한 굉장히 큰 이렇게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하나 깨끗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네. 호세프 대통령은 부정부패 때문에 2016년 8월 30일에 탄핵을 당했거든요. 이게 노동자당입니다. 그런데 테메르 승계받았던 테메르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부정부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노동자당에 속해 있는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야, 똑같이 부정부패 있는데 호세프는 탄핵당하고 테메르는 탄핵당하지 못하냐. 그게 지금의 전현직 대통령 간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선 자 국민들이 뭐냐 서로 이렇게 이합집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 이상으로 보수와 진보가 나눠질 수밖에 없고 우파와 좌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고 통일이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노동자당 제1의 야당에 해당되거든요. 여긴 룰라 대통령도 전 대통령이 있었고 호세프도 있었고 기존의 기득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지금 룰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정부패 문제에서 구속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등속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당과 거의 지지당은 무슨 얘기냐. 테메르도 부동부패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현직에 유지한 상태에서 자 사실 그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 때문에 그 탄핵되면 대통령 후보에 나설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적인 측면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노동자당인데요. 국민의 신망도 있으니까 사실 선거법상에서는 나오지 못하는데 그럼 화가 나니까 똑같은데 왜 못 나가느냐 해서 지금은 법적으로 구속상태에 있는 룰라 대통령을 대통령의 등록에 맞춰서 그 13인 중에 이 룰라 전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상 구속상태에는 룰라 대통령이 유력한 그 룰라 전 대통령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이렇게 우월할 수 있는 월등히 이렇게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이런 후보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구속상태에서 아무런 선거운동도 지금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 보면요. 룰라 전 대통령이 뭐냐 한 40%에 근접하거든요. 압도적이죠. 13명 중에 40%라는 건 압도적입니다. 이런 그 사태가 나올 만큼 브라질 정치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헤아라 가치가 밑달아 돼서 가치가 떨어지는 또 헤아라 달러 환율은 올라가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헤아라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이런 데 따라서 브라질 국채라든가 또 각종 그 브라질 관련된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렇게 환차선에 따른 이러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안한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다면 출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 또 브라질과 관련되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이 손실을 커버하는 각도에서 가장 기대를 거는 게 룰라 전 대통령의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로 본다면 10월 초에 치러질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대목을 유일하게 지금 희망사항으로 걸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브라질 국채 투자라든가 브라질 관련된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을 내가 유일하게 이걸 이렇게 기대를 거는 대목이다 하면서요.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룰라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에 등록돼 있긴 하지만 구속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방법원의 그 최종 판결이 9월 그 다음 달 7일에서 13일 전자투표로 결정하거든요.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네. 대법원 법관들의 심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자투표로 결정되는 것이니까. 자, 요새에서 결정돼서 최종적으로 보면 브라질의 연방법원의 대법관에 의해서 국민 배심원죄이니까 그를 수용할 것이냐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용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렇게 본다면 사실 대통령의 후보로 이게 등록돼서 대통령 선거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브라질의 선거법상으로 보면 1차 항소심의 유죄 판결이 지금 반상세거든요. 네. 그래서 1차 항소심의 유죄 판결은 출마를 불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상에서는 이미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이 후보로서 자격이 상실해서 대통령 후보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는 전자투표에서 국민의 배심원죄도를 했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이 혼란 상태에서 연방법원의 대법관들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요. 전자투표에서 룰라 대통령 이렇게 해서 나온다 하면 자 대법관들이 그걸 업고 선거법을 지키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것처럼 소셜네트워크 시대에서는 만약 전자투표에서 룰라 대통령 나와라 하는데요. 그걸 뒤엎고 법적으로 존중해서 이렇게 된다 하는 이렇게 되면 아마 대법관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룰라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에 나왔는데 선거를 운동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냐. 법적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 룰라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룰라 대통령이 여론조사 대상의 조사 결과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여론조사 하는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걸 모를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로 해서 브라질 국민들이 전자투표에 임했던 사람들이 룰라 전 대통령을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서 인정을 할 때에 될 경우에는 캐스팅보트에 있는 연방 대법관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그러면 대법관이 거절해서 법적으로 증기될 때는 나오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가능성 부분도 앞으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대선을 이렇게 지금 불과 두 달도 못 남은 상태에서 굉장히 극도의 혼란의 상태를 보인다리 보였고요. 네. 룰라 대통령이 나오면 룰라 대통령이 당선되겠습니다. 이 또한 선거법을 위반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다시 나중에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리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당에서 만약에 룰라 대통령이 당선되면 나머지 선거 후보들은 야당이 되겠죠. 네. 야당 입장에선 당신 뭐냐 선거법 위반했는데 대통령 될 수 있느냐 또 다시 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룰라 대통령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확실히 후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된다 하더라도 사실 연정이 불가피하다.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연정이 될 경우에는 과거의 모습 보면 독일의 연정처럼 이렇게 국익을 생각해서 연정 서로 그 정권을 목적으로 하는 야당과 여당 간의 독일 국민을 생각해서 게르만 민족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국가로 두고 있는 그래서 연정 형태가 잘 유지합니다는 브라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정되더라도 극도의 자기 정당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연정돼도 혼란된다 하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헤아라가 국제사회의 신뢰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라질 좀 살펴봤고요. 브라질 이외에 중남미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그 또한 그 브라질을 어렵게 하는 거죠. 네. 중남미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 권역권, 예를 들어 중남미 경제 자유무역지대에서 굉장히 경제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브라질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올해 들어서 사실 그 중남미 국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져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문제라든가 아르헨티나 문제를 여러 차례 전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질문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워낙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그 3월 달에 페드가 금리 인상한 이후에 달러 인덱스 주요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88레벨 때에서 96레벨 때까지 올라가는 상태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3차 테이퍼 텐트럼이 현상이 발생하고 대표 국가에 해당되는 아르헨티나가 2044년에 이어서 아미국 구제금증을 신청했는데요. 지금도 구제금융 신청을 해서 수요를 받고 나서도 아르헨티나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가 경제 파탄 그리고 최초로 가상화폐 관련된 루겔 텐다 법화를 도입하는 페트로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브라질의 기존 베네수엘라의 기존 화폐를 10만 불의 리디노메이션 소위 액면 불안이다. 삼성전자가 사실 50불의 액면 불안이다. 이와 똑같은 화폐 개혁 조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런 조치의 극도의 정책을 편데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경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브라질에도 지금의 그 대선과 맞물리면서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가 좀 안정되면 브라질 네. 경제도 좀 되겠죠. 네. 근데 다른 국가들이 좀 안 좋으니까 브라질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전염 효과가 발생되는 상태에서 중남미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브라질 투자자들을 더 어렵게 한다고 보이겠습니다. 네, 브라질을 비롯해서 중남미 국가들이 일제히 이렇게 안 좋다면 이 지역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딱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든지 이제 안 좋게 되고 이 문제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세계가 하나일 때는 대외적 측면의 요인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 이 측면이 지금의 한국 경제, 한국의 경제 강요 이런 상태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31일 내일 모레 금통위가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중남미 국가들이 이렇게 극도의 혼란을 보이느냐 하면 일단은 미국의 페드의 금리 인상이죠. 이 측면에서 중남미 국가에 들어왔던 달러계 잔금을 중심으로 해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네가티브 캐리 트레이드 다시 말하면 중남미에서 이탈하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트레이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서 중남미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가장 크게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어떻게 불안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금 이탈되면 통화가치는 급락한다. 지금 헤어라 가치가 급락하고 있죠. 베네수엘라 통화라든가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페소가 또 급락하고 있죠. 그 현상이 발생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물 경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중 간 마찰이 지속됨에 따라서 중국 경기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브라질 입장에서는 반사적 이익도 누린 측면이 있습니다는 전반적인 국제 원자재 가격이 중국 경기가 이렇게 둔화됨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남미의 실물 경제를 어렵게 한다. 그러면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 경제를 펀더멘탈 실물 경제를 어렵게 한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에 있어서 정책 대응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그 중남미 국가들은 정책 파워풀이 많은 자기 자신의 고집이 많은 자기 자신의 고집이 굽혀졌을 때는 마치 뭐냐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그 어떤 자존심이다 해서 이렇게 원래 정책 퍼플리즘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문제가 됐을 때만 국민을 핑계로 하지만 그러나 정작 당신들이 주장했던 이런 시각을 그대로 고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책 퍼플리즘일 때 국민 입장에서 미국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뭐냐 자금을 이탈해야 된다.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경기가 어렵다 하면 가장 쉽게 하는 것이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죠. 금리를 올려서 하는데요. 이 금리를 올리는 방법은 외환보유로 확충하는 방법보다 사실 금리 인상 방법은 실물경제를 더 침체한다. 그러다 보니까 중남미 국가들이 가뜩이나 실물경제 안전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 올려 자금 이탈 방지에 중남미 국가의 금리 올려. 아르헨티나 45%까지 올려. 그러면 실물경제가 더 침체되겠죠? 네. 실물경제가 침체되면 펀더멘탈이 침체되기 때문에 자금 이탈이 더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금 이탈과 그다음에 실물 경제 침체 간의 악순환거리, 비셔시 사이클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남미 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 통합을 이끌려면 국민 간에 뭐냐, 정치권 간에 사실 좌파도 우파도 한쪽 분야를 통합돼야 되는데요. 올해 들어선 정책 혼란이 가속되는 것은 그동안 우파 득세에서 최근 들어서 보면 경제가 어려우면 좌파가 득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파가 득세하는 상태에서 좌파가 지금 물결이 이제 되다 보니까 좌파 우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정체성이 혼란되는 거죠. 아이덴티티는 뭐로 나타날까 그 나라 경제 안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국민의 통합이 될 때 이 아이덴티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이 아이덴티티 문제가 상당히 크라이시스 문제에 봉착되면 혼재된 상태의 보험에 따라서
지금 중남미를 비롯한 브라질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중남미 경제 말씀해 주신 대로 좌파 우파 정체성을 상실해내면서 좀 안정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올해 5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그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중남미에서 사실 우리 그 기업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브라질의 부동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금 투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은 아무래도 중남처럼 정책 파워풀리즘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보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정책 색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1972년 미국의 제국주의에서 종속이론이 나올 때부터 중남미에서 이 콜롬비아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중남미 경제는 정치적인 이런 색채 요인에 의해서 많이 경제가 좌우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의 기업진 아니면 부동산이든 이렇게 투자할 때는 이 대목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브라질 국채가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서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브라질 국채가 환율이 떨릴 때마다 자꾸 브라질 국채에서 이자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경제에서 보면 사실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해서 브라질 국채를 계속해서 권유했는데요. 지금 보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그래서 더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혼란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일정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2015년 11월에 사실 아르헨티나에서 우파, 마크리 이게 오바스크럽의 축구클럽의 구단주가 됩니다. 정적 경험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브라질의 아르헨티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우파 물결이 되다 보니까 2016년 8월 달에 좌파의 노동자당의 호세프가 부정부패 사유가 있지만 탄핵됐죠. 네. 우파 득세. 그 다음에 10월 달에 페루도 우파. 그 다음에 2017년 칠레 대선에서 시장경쟁 피네레 당선. 여기까지 사실 뭐냐 우파가 굉장히 이렇게 득세했다. 그래서 브라질 국채가 이렇게 회화라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네. 브라질채 추가 매입 했던 것이 바로 요 대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 브라질이 그 국채 투자인지 눈독이 좀 불어났을까 하는지 좌파가 득세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콜롬비아 아까 우리 이렇게 권행커께서도 5월 이후에 브라질 국채 투자에서 변곡점이 된다 이런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 5월 달에 콜롬비아에서 우파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부터 그 이후서부터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좌파가 득세하고 있다를 볼 때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일단 베네수엘라는 마두라 정부의 좌파 정부가 경제 파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정책 파워프리즘에 그다음에 복지라는 이러한 무상 원조에 취해 있는 국민들이 어렵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게 좌파 정부지 않느냐 해서 다시 마두라 정부가 태어났던 대기거든요. 그리고 7월달 엊그제죠? 지금 네. 멕시코에서 보면 미국이 이렇게 뒷받침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좌파 신정부가 태어났죠. 그런 상태에서 10월 달에 과연 이 대목에 있어서는 브라질이 어떤 형부가 나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자 그동안 우파에서 7월 이후서부터는 좌파로 이렇게 되는 상태죠. 네. 그런데 사실상 뭐냐 중남미에서 좌파 정부가 이렇게 이끌 때에는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룰라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이 거기에 유일한 희망을 거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브라질의 중남미, 브라질 포함한 중남미는 정책 색채가 경제를 좌우하는 정도가 굉장히 강한데요. 다시 좌파 물결이 이끌고 있는 것, 이 대목도 중남미 전체 국내 투자자들이 기업도 국내 기업이 이렇게 현지 진출할 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관심을 좀 가지게 되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돈이 1990년대처럼 외채 위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대목이 이제 상당히 브라질 국채 투자자라든가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투자자를 한 사람들이 가장 그 관심이 되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1994년 중남미 외채위기가 나왔거든요. 이때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사실 앨런 그린스펀에 의해서 역프라자 합의에서 달러 강세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은 특히 중남미가는 금리를 올리지 못했죠. 그래서 금리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중남미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거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외채 문제라든가 이게 불거지는 상태에서 디폴트가 나온 거죠. 그 네. 유명한 1994년 중남미 외채 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결국 다른 국가에 전염되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미국 경제가 빌 클린턴 시절에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소위 서프라이 사이드 측면의 공급 능력이 확대되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IT든가 공급 능력이 확대되는 상태에서 공급 능력이 돼서 경제 성장이 되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물가는 올라가지 않은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성장이 높으면 물가가 올라간 고성장과 고물가가 되는 게 일반적 패턴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3차 혁명이다 하는 IT든가 인터넷에서 네트워크만 깔면 깔수록 성장이 되니까 결국 성장이 되더라도 공급 능력이 확대되니 물가는 올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높은 성장이 되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새로운 그 성장이 된다 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이걸 뉴 이코노믹, 종전의 이론을 설명할 수 없다. 신경제 신화를 창출했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좋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 경제 좋고, 미국 정치 유력에 좋고, 그 다음에 사실 그때 당시에 루빈 독트를 위해서 달러 강세 정책을 취하고, 그러면 지금 고스란히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금리가 유력에 올리고 있고, 미국 경제 좋고, 그 다음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뜩이나 중남미 지역에서 자금 이탈이 되는데 1990년대 중반 상황이 재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재판된다면 굉장히 브라질이라든가 중남미에 들어갔던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IMF의 모리스 골든스타인 위기 판단 지표를 보면 1990년대 상황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근데 다르다 하래도 완전히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결국 이후에 들어오는 브라질의 그 차기의 그 정부가 어떻게 경제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 결정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신흥국 문제 관련해서 잠시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의 IMF의 구제금융 신청하고 신청금융이 되지 않았을 때 경제적 금융시장에 굉장히 취약한 국가들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IMF의 모리스 골든 사람 위기 판단 지표를 볼 때는 이런 국가들이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필리핀 이 국가들은 굉장히 취약한 국가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이라든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는 이란이라든가 그리고 터키라든가 터키는 여기 있습니다는 파키스탄이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준 IMF의 구제금융 신청국이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책을 보면 가능한 투자를 좀 피할 것을 권유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외환위기 좀 살펴봤고요. 근데 일단은 투자하신 분들이 경제를 어떻게 될까, 브라질 경제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는 말씀드렸으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중국과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과 관련돼서 중국이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상해 지수가 20% 이상 떨어졌죠. 그런데 중국의 실물 경제는 1분기에 사실 6.8% 기록했고 2분기에 6.7%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목표치, 시진핀 정부의 목표치 6.5, 6.7%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국에 추천했던 사람은 자 상해 지수가 20% 떨어졌지만 중국의 실물 경제는 괜찮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앞으로 반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어떠냐? 금융시장이 난기를 보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투자는 과거라든가 지금에 대한 투자입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죠. 미래에 대한 투자 보니까 중국의 상해 지수라든가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지금의 실물 경제는 자, 1사분기, 2사분기는 전부 지나간 수치거든요. 지나간 수치거든요. 그러면 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뭐냐 3대 블랙스완에 걸려있다, 3대 회색 코끼리에 걸려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중국 경제에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또 중국 정부가 화들짝 놀라서 위안화 약세라든가 그러면 지급준비를 해서 왜 이렇게 경기 부양 조치를 하느냐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중국의 상해 지수가 20% 폭락했다. 1사분기 성장률 6.8% 괜찮다. 6.7% 괜찮다. 그럼 앞으로 살아. 근데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경기 부양이 조치하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뭐냐 하면 지금의 금융시장 불안을 이렇게 안정시키지 않을 때는 결국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된다. IMF 입장에서도 4사분기의 성장률 6.2%까지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네. 화들짝 놀라니까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지금 경기 부양 조치에 나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 분석의 한계가 그렇거든요. 투자는 미래이기 때문에 항상 뭐냐. 중국에 추천했던 사람들이 중국 상해 지수가 20% 폭락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1사분기, 2사분기 성장률이 좋다 보니까 어이 펀더멘탈이 괜찮지 않았냐. 떨어졌으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의 중국의 상해 지수가 2700대에서
다소나마 상승하는 배경은 경기 부양 조치, 앞으로의 중국 경기를 이끌 수 있는 경기 부양 조치 때문에 올라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어질 대목이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브라질 경제를 이렇게 본다면 이 경제 성장률 자꾸 상향 조정을 되는데 하향 조정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경기 순환상으로 보면 브라질 경제가 뭐냐 2016년 -3.5%, 작년에 1%, 올해 1.8% 이렇게 해서 경기 순환상으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브라질 경제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정치적 난맥상을 보이다 보니까 자 올해 경제 성장률은 연초 대비해서 얼마큼 떨어졌느냐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브라질 경제 추세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IMF에서 브라질 경제를 보통 2.5% 내지는 2.8% 봤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수정된 것이 7월달 수정된 1.8%, 거의 1%포인트 낮췄다. 네. 그만큼 뭐냐, 정치적 혼란이 많이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브라질 정부는 어떻겠습니까? 브라질 정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브라질의 대통령이라면 브라질 경제 가능한 높게 예측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브라질 정부 입장에서도 테메르 정부 입장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자 연초에는 3% 봤다가 다시 한번 수정 2.5%. 이게 이제 5월 시점입니다. 근데 최근에 1.6%죠. 그래서 IMF보다도 더 이렇게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7월 수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 이전에 IMF에서 5월 이전에 모델 돌리고 모델 돌려서 7월 수치에 발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퍼 확장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 5월까지 이후에 정책 상황을 반영한다면 브라질 정부가 생각하는 1.6% 이 정도 수준까지 10월 달에 발표되는 모습이 8월 말, 9월 초까지 브라질 경제 모습을 해서 모델 돌려가지고 나온다고 파이프 작업하면 8월 말까지는 반영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5월과 8월의 정책 혼란을 감안할 때는 10월에 IMF가 전망할 때 올해 그 IMF의 수정치는 1.5%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연초에 2.5, 2.8%에서 지금 7월 달에 2.8%, 그다음에 10월 달은 1.5% 하면 경기 순환상으로는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사실 올해의 브라질 경제, 내년 경제 성장률 자꾸 떨어지는 배경이기 때문에 브라질에 있어서는 지금 회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것이 뭐냐 금리시장 혼란을 보이는 요인이다. 이걸 잡아주려면 지금의 집권층인 테메르가 사실상 뭐냐 경기의 긴급적인 부양 조치를 하는데요. 사실 대선이 이제 교체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2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네. 무슨 경기 부양 조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그런 기간에서 국민을 생각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과감하게 경기 부양을 하면 좋겠습니다는 사실 테메르조차도 국민의 지지도가 3%뿐이 안 됩니다. 아마 3% 정도 이게 수준이라면 브라질의 연고를 갖지 않다 해도 물론 선거법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는 연고에서도 사실 어떤 한국 사람 예를 들어서 권 앵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가서 있잖아요. 브라질에 있다 하지 않아도 대통령 후보 물론 선거법에 자격이 네. 없습니다는 네. 브라질에 이렇게 탁 가서 한번 선거에서 이렇게 권 앵커 같은 사람들이 촥 해서 한번 휘둘리면 1%는 여론 지지도가 나옵니다. 이게 네. 테메르의 여론 지지다. 무슨 경기 부양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브라질의 겨울김을 막고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브라질 경기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채 투자하신 분들은 더 소가리가 커지실 것 같은데 국채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브라질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이 변곡점이 된 게 두 차례가 있었죠. 2016년서부터. 그래서 2016년에 호세페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브라질 국채에서 많이 이렇게 최대로 투자했던 투자를 권했던 모 증권사에서 메신저를 통해서 브라질 국채 전량 팔아라 이런 메시지가 갔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세페 대통령이 이 탄핵대로 물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냐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수익이 많습니다 하는 상태에서 아마 그런 그 재미나게 이렇게 시청자분이 눈에 들도록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시청자분이 그런 일 방송에서 사실 그 이렇게 기도빨이 좋아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성한지 그런 얘기를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그 호세페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태에서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익을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유포리아 감정이 있는 상태, 좋은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테메르의 탄핵 문제에서 협의가 벗어나다 보니까 뒤늦게 증권사들이 이렇게 기존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던 사람, 투자했던 증권사는 좀 보수적 입장을 취한 데 반해서 신규로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던 제가 증권사 명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약 5조 원 이상 지금까지 투자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회화라는 시청자 여러분께 그때 느닷없이 산수 공부를 합시다. A분의 B에서 분수 형태는 A분의 B에서 진분수, 가분수 이렇게 범분수가 있는데요. 진분수, 가분수는 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자, 원회화라는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의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부수 형태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분자에는 원 나누기 달러, 분모에는 회화라 나누기 달러. 그러면 달러는 분자에 있고 달러는 분모에 있으니까 약분 가능하다. 그러면 분자에는 원이 남고 분모에는 회화라는 일이 났다. 그래서 원회화라, 분수값이 회화라다. 그러다 보니까 분수값이 떨어져서 환차선이 발생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회화라 달러, 분모가 올라가서 분수값이 떨어지는, 원회화라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분자가 떠져서 원달러이 떠져서 이 분수값이 떨어지는, 원회화에 떨어져서 환차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때 당시에는 브라질 채 투자하지 마십사. 브라질 경제 괜찮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브라질 경제가 괜찮은데 브라질 채를 국내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하지 말아느냐 하면, 바로 분자에 있는, 분자에 있는 원달러이 떨어진다. 실제로 보면, 자, 원달러 환율이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그 1130원에서 1060원이 떨어진 상태에서 원회화라 가치가 뭐냐 하면 환율이 360원에서 270원, 280원 이렇게 떨어졌던 배경이거든요. 최근에 270원에서 290원 올라간 데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60원에서 1130원까지 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회화라 지금 올라간 상태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사실 브라질의 정치권에서 혼란이 되다 보니까 바로 분모가 있는 부분, 헤아라 달러니 올라간다. 헤아라 달러니 올라간다. 그러면, 자, 헤아라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미 달러에서 헤아라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브라질의 정치권의 난맥상 때문에 결과적으로 브라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자금 이탈을 과정에서 헤아라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바로 분자에 있는 부분, 원달러니 떨어지기 때문에 브라질 채 매입을 자제를 요청이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브라질 그 이후서부터 한 5조 원 정도 투자하는 상태에서 지금 뭐냐, 아까 우리 이 PD께서 극도로 환한, 여기 뿔난 브라질 국채 투자를 이렇게 했네요. 네. 이렇게 우리 자막에서 이렇게 났죠.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또다시 10월 대통령 선거가 직전이다 보니까 브라질 국채가 투자한 상태에서 브라질에 손실이 나다 보니까, 자, 이제 대선이 나왔지 않느냐, 원회화라가 지금 뭐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면 보통 증권 영업하는 사람들이 뭘 하립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뭘 하립니까? 올라간다. 저가 매수해라. 이 얘기죠? 그거는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누구든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사실 남북 관련된 주도 떨어질 때마다 올라갑니다. 뜬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의 손실을 눈덩이처럼 불게 했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뭐냐, 10월달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지금 뭐냐, 2개월이 못된 상태에서 이 원회화라 가치가 사상 최저치를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물타기 하십시오. 브라질 국채를 다시 한번 투자하십시오. 하는데요. 보통 위험은 그것이 극복 가능하다 본다면, 내가 극복한다면 이렇게 사전에 저가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이든가 중남미처럼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극도의 혼란 상태다 이렇게 보면, 사실 리스크를 보고 투자하는 게, 보고 확인하는 게 투자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내 자산을 보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브라질 국채는 10월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브라질 국채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국내 증권사가 저가 매수해라, 원회화라가 사상 최저치 하느냐, 저가 매수해라, 브라질에서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나머지 2개월도 못 되는 상황에 정치권이 혼란한 상태에서 당신의 소중한 돈을 투자해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2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쌓인다. 그게 무슨 재테크냐. 내 재테크라는 건 재산을 증대해서 나의 그 행복을 위하는 길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해놓고 그것도 100만 원 처음 벌 때 얼만큼 어렵게 봅니까? 그러면 그냥 그만큼 100만 원을 통해서 그것을 주식을 투자하든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든 하면 내가 처음에 돈 벌었을 때 그 100만 원을 돈 벌었을 때 그 고생한 대가 이상으로 믿음이 가는 곳에 투자해야 돈 벌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꾸 저가 메리하면, 남북 관련된 주식도 저가 메리터면 터져라. 그 다음에 뭐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올라간다 사라, 브라질 치도 떨어지면 사라, 이런 얘기하는데요.
이건 투자 전략, 투자 조언도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을 때는 선제적이냐 후제적이냐 할 때는 내가 투자했을 때, 내가 100만 원 벌었을 때, 1000 벌었을 때 그 고생한 대가 이상으로 믿음이 가느냐, 그럼 투자하십사. 그다음에 믿음이 갖지 않으면 보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